자, 그리고 규리 씨가 말하기를 네. 지연이가 수능 끝난 뒤부터 노래를 틀고 샤워를 할 수가 있어서 네. 너무 행복하다. 아, 제가 지연이 방 안에 있는 화장실을 같이 써요. 네. 제가 샤워할 때 이제 노래 틀고 이렇게 흥얼거리면서 씻는 편인데 지연이가 수능 본다고 이제 조금만 조심해달라고 해서 마지막 한 달은 이제 더 조심해달라라고 부탁을 했었죠. 아, 근데 지연 씨가 실제로 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네. 이제 다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. 잘해요. 홀가분합니다, 지금은. 근데 일단 잘 맞췄다고 하니까 박수 한번 쳐주죠. 예, 너무 고생했어. 고생했어, 고생했어. 네. 자, 근데요, 그렇게 수능에 진심으로 임한 이 지연 씨도 네. 이 만만치 않게 기분 최고조인 것 같아요, 지금. 지금 뭐 정점인 것 같아요, 지금. 왜냐면 이 셀프로필 장점이랑 특기에 20살이라고만 썼대요. 야, 대박이다. 어리다. 장점이지. 옛날에는 지연이가 예. 막내인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어른이고 싶어. 어른이고 싶어 했어요. 근데 예. 요즘은 자꾸 유일한 10대 지연입니다라고 인사하는 거예요. 맞아. 어이가 없어서 알았어. 그래, 너만 유일해, 지연아. 넌 안 올 줄 아니. 그래요. 영원할 줄 아냐고요? 네? 그렇지, 영원하진 않아. 저는 지금 유일한 20대를 노리고 있어요, 지금. 유일한 20대를 노리고 있어요, 지금. 영원아! 그건 넘었다! 지연아! 지연아! 선 넘었지? 웃을 수가 없는 게 그때 되면 내가 왠지 40대일 것 같아가지고. 50대 아니야? 50대인가? 이따 차차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.